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쿄환. FA 시리즈도 괜찮습니다. 저기 시골을 배경으로. 가게 이름이 머니 익스체인지. 막말하는구만. 아무 말 되지 않지. 나 줄이 어디지? 여기 진짜 맛있어요. 방콕 차이나타운 야왈랏 대로변 맛집에서 홀로 식사하는 와중에 일본인처럼 생긴 여자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혼자 식사 중이라 인사차 말을 걸었지. 아로이? 아로이 막막? 아이 그렇다고 얼굴은 들지 말고 한참 밥 먹고 있는데. 어이씨. 예상대로 그녀는 일본인이었고 대화를 나눠보니 방콕에 파견 나온 직장인. 그러거나 말거나 와꾸가 아쉬워서 그냥 다시 식사에 집중하는 매너스. 스시녀라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챙겨볼 정도로 환장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일어서려 했는데. What's the difference of umai and oishi? Umai. Sometimes umai. 10수년 전 군대를 제대하기 전 왕기초 일본어 회화를 독학해서 알기는 했지만. 아, for guys. 아. 그냥 혼자 먹는 게 쓸쓸해 보여서 말동무 해주려고 건네본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어. No woman, no woman use umai. It sounds weird. 아. 물 만난 고기 마냥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스시녀. 아무튼 가게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녀는 시간되면 같이 차이나타운을 돌자고 했어. 어차피 혼자서라도 돌면서 영상을 찍을 생각으로 왔기에 고심 끝에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지. 세계 최대의 규모이자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중 하나인 차이나타운. 원래는 1782년 라마왕이 궁궐을 지으려 했던 땅에 중국 상인들이 하나둘 이주해 오면서 만들어졌어. I went so many crowded area and I got corona because under the sunlight tan skin and I take multivitamin every day. Yeah, other supplements. So even if while COVID, you go out every day. Yeah, every day. 방콕의 락다운으로 인해 클럽 및 술집이 문을 닫았지만 차이나타운은 드문드문 장사 중이었어. And it's more dangerous to stay inside with air conditioner and with other people. Yeah. 친일국가 태국은 편의점부터 술집, 레스토랑 등 일본 브랜드가 오래전부터 점령한 상황이야. 주로 관광차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과는 달리 일본인들의 경우 상당수가 이렇게 주재원으로 근무 중이지. 아이씨 대충 둘러보고 집에 좀 가자. 와꾸를 중시하긴 하지만 어차피 사귈 생각도 없기에 외모는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 파견 나와서 1년간 머물 예정이라는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지리를 잘 모르는 그녀. 이렇게 야왈랏 대로변에서 150m 안으로 들어가면 각종 일상 자파를 파는 300마켓이 나오지. And it's touristic area. The price is higher than other area. Oh really? Yeah. Around it's mean around here? Yeah. Or? Some juice. Uh-huh. Double price. Yeah, really? Sorry. Check it out. 다시 영상의 주제로 돌아와서 최초의 중국 상인들은 12세기에 이미 태국에 도착했지만. You need eyebrow?
With, oh, why? Maybe will be big eye like tiger. Yeah. Oh yeah, tiger has bigger eye. Yeah, yeah, yeah. 정부가 이민을 장려한 18세기 말 이후 급격히 성장한 차이나타운. 이는 주변 국가의 전쟁으로 피폐된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그만 좀 하라고 빨리 가던 길이나 가. 내가 한가한 사람인 줄 아나. 많은 물자와 인력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야. 가능하다면 앞에 여자가 저 일본 여자였으면 하는 마음이야. 아무튼 또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중국인과 태국인의 통합은 19세기 말 무렵으로 방콕 인구의 절반이 중국 혈통과 섞이기 시작했어. 그중 이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야왈랏은 방콕의 전체 면적 중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면적 대비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지. 이것저것 품목은 많지만 대부분 저품질의 중국산이라 마땅히 살 것은 없어. For only woman. Yeah, only for woman. Very confused. Too many. 女のものです。はい、女のものばかりです。はい、ばかり。はい、ばかり。このばかりよ、明日の今頃には。ファーストトーラブ。うたらひかる。チャイチャイ。ピゴラグマン。ジャパジャチャミナジャジャ。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Close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그리고 보내는 그쪽에 그 성함 아 그렇죠. 어 이름 바꿀 수 있잖아. 소신자 이름. 감사합니다. 바쁘면요. 바쁘면요. 97%가 남자고 3%가 여자인데 97%가 남자고 3%가 여자인데 They don't know how long it takes waiting for